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평가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부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이란의 경기는 사실상 이것이 뭐 타이틀전이 됐던 평가전이 됐던 한 골씩이거든요. 나상호에게 나상호 네. 수비 두 명 사이. 이란 수비가 걷어내면서 대한민국 세 번째 코너킥, 이번 오른쪽에서 준비합니다. 손흥민의 킥, 헤딩! 골키퍼! 막아냅니다. 네. 김영권의 머리! 자, 완벽하게 연결된 작품이었는데요. 궤적과 속도가 대단히 좋았고 그 골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예,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반대편에서 황의조! 황의조 뒤쪽으로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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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습니다. 수비 한 명, 두 명, 세 명! 여기서 백승호! 뺏기지 않습니다. 네 명!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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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네. 아, 지금은 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한 명 제치고 여기서 밸런스를 잃지 않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아무리 많은 상대 선수 숫자에 아, 이란의 역습입니다. 우리 수비 3명, 이란의 공격도 3명. 중앙으로 아, 오른쪽으로 레자이안에게 논스톱으로 올라옵니다. 반대편 열렸는데요. 슛! 이용 맞고 불절. 자, 그래도 이용 선수의 커버가 나름대로 빨랐습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의 코너킥은 스피드가 있어야 통하거든요. 네, 타레미 돌았습니다. 중앙으로 자한박스 다시 타레미 슛! 네. 골키퍼! 역시 대한민국의 골문 조현우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 가져가는 타레미 선수. 안사리 파드 공 뺏기지 않습니다. 오른쪽 레자이안. 자한바크 씨가 오른쪽 터치라인 쪽에 와 있습니다. 자한바크 씨 어린 크로스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이란 막아야겠습니다. 슛! 이용기 또 한번 막아냅니다. 슈팅이에요? 다시 한번 슛! 오, 벗어납니다. 한 번, 두 번째 슈팅까지. 네, 그래도 이재성 선수가 가서 약간 방해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레미를 가로막으면서 위험지역 바깥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자, 나가지 않았고요. 살았고, 손흥민 나사고 패스. 앞쪽으로 자, 황의조 손흥민이 돌아 들어가는데요. 손흥민 빠릅니다. 손흥민 일단 공 확보하는 손흥민. 아, 아직 살았어요. 이거 주각적으로 찰 수 있어요. 중앙에서 있어요. 황의조 아,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네.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삿돌 유지 주심입니다. 황인범 오른쪽에서 저 황의조 잡고 슛! 골키퍼! 페이런 반디의 슈퍼 세이브에 걸립니다. 자, 하지만 황의조의 멋진 슈팅! 네, 여기서 옵사이드 아니에요 지금. 네, 뒤쪽에 순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침착하게 접고 왼발. 아, 기가 막힌 동작과 슈팅이었는데 또 한 번의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손 높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이어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선수 머리 먼저 맞았고요. 이재성 머리로 오른쪽 황인범 손흥민 수비 한 명 가볍게 가져가면서 백댄쇼 제대로 얹히질 못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오른발로 쳐나 왼발로 쳐나 똑같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지금 슈팅 이전에 슈팅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네. 스로인도 직접 연결했어요 지금은. 오, 그리고 왼쪽 코라비를 제쳤습니다. 손흥민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짧게 황인범 다시 손흥민 아, 네, 지금은 너무 밀집된 공간이었어요. 다시 백승호 아빠. 자,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란의 역습인데요. 이란 자 한바크 씨 왼쪽에 아사이파드 조현우의 펀치. 아, 조현우 선수 선방입니다. 아, 오늘 양팀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월드컵에서 그냥 뛰는 멤버라고 봐야죠 이란은. 그렇습니다. 네. 타레미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박상주에서 안사리 파드 중앙으로 뒤쪽 타레미 다시 뒤쪽에서 네. 지금은 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게 바로 붙어주는 홍철입니다. 네. 이란이 공격할 때는 결코 투박한 팀이 아닙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는데요. 오, 자, 마크 씨 앞쪽 열리나요? 오른발이죠? 쭉 골키퍼 네. 조현우 정면입니다. 이란의 다섯 번째 코너킥. 경기 자체도 아주 팽팽하고요. 하지사피 왼발 날카롭습니다. 먼저 얻어낸 황의조. 재차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하지사피 앞쪽에 넓은 공간이 열렸는데요. 손흥민 중앙에서 안사리 파드 네. 조현우. 이번에도 조현우가 골문 앞에서 막아섭니다. 다시 하지사피 타레미. 자, 여기서 쉽게 돌아서면 안 되는데요. 안사리 파드 네, 지금. 타레미 다시 한번 안사리 파드 골키퍼 네. 조현우. 이란의 11번째 슈팅 그리고 다섯 번째 유 슈팅. 지금 이번에도 조현우가 네. 막아냅니다. 그런데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방향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네. 백승호가 잘 왼쪽으로 잘 봤어요. 정확하게 홍철
잡고 홍철이 골문 쪽 바라봅니다. 왼발 올리고 베이란 반드 놓쳤습니다. 이거는 네 마치 잡아내는 베이란 반드. 네 호주전 황희조 선수가 넣었던 골처럼 이 머리를 일단 뒤쪽에서 김영권이 황인범에게 짧게 손흥민. 자 손흥민 왼발 찼어 왔어요. 골키퍼 베이란 반드. 네 이것도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타이밍에 딱 걸렸거든요. 이용 얼리 크로스 준비하는데요. 이용 이제서 다시 자, 이용입니다. 이용 바로 올라옵니다. 아, 슛! 아, 이게 안 되었나요? 나상호 이거 VAR 아, 지금은 골라인 네. 테크놀로지. 자 다시 한번 보죠. 아우 네 이거는 골라인 테크놀로지 필요 없겠네요. 네 육안으로 노골인 것 같습니다. 네. 누룰라히. 누룰라히 한번 잡고 오른쪽 네, 상대에게 공간을 좀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부터 누룰라히 슛! 골대로 나옵니다. 자, 지금 바로 그 말씀드리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 바로 앞쪽.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이 내려왔을 때 그 앞쪽 공간이 좀 열리는 경향이 전반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기 선수와 조현우 선수를 번갈아서 쓰고 있는 최근의 선수 기용. 자, 여기서 황희조! 황희조 맞습니다! 황희조 슛! 황희조! 황희조! 네, 돌아온 대한민국의 골잡이! 자, 황희조의 골 코레이드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황희조 두 경기 연속 골! 자, 황희조 선수 뭐 소속 클럽에서 최근에 좀 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걱정의 눈초리 좀 있었습니다만 아, 그게 무슨 걱정이냐? 반드시 호주전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금 뒷골째를 터뜨렸어요. 아, 지금은 아, 여기서의 이 황희조 선수의 특유의 돌아나가는 움직임. 네, 그리고 여기서 이란 수비가 겹친 곳을 틈타서 폭발적인 질주 이후에 골키퍼 키를 넘기는 아주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나상호 선수의 왼쪽 공간 돌파였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상호, 손흥민 슛! 갑니다! 골키퍼 네. 베이란 반드의 정결입니다. 왼발이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이란의 이 코너킥도 잘 막아야겠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아, 들어갑니다. 네. 이란의 동점골. 자, 이 득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실점은 대단히 아쉬운 결과예요. 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와 대인마크를 병행하는 세트플레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의 움직이는 선수를 따라가는 대응이 좀 부족했거든요. 지역을 마크하는 지역 방어를 썼을 때 약간 단점입니다. 백스모, 황인범 돌면서 자 오른쪽 공간이 비었죠? 공간 그렇죠! 잘 봤어요! 크로스,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손흥민! 슛! 아, 네. 수비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 왼발 슛! 지금 이용 선수 오른쪽 공간으로 돌려놔준 연결을 아, 기가 막혔는데요. 일단 걷어내는 이란의 모하마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중앙에 손흥민 공 잡습니다. 손흥민 찔러주는 패스. 이승우 자, 여기서 이승우 황인범 손흥민 아, 다시 황인범 다시 아, 네. 약했습니다. 황인범 아쉬워합니다. 네 몸돌림이 조금 느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막판 역습을 같이 써야 되는데요. 황인찬 상대의 파울을 뚫고 그리고 손흥민에게 손흥민 왼쪽으로 잡고 손흥민 두 명 자 지금이라면은 슛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슛! 그렇죠. 골키퍼 이걸또 베이란 반드 선수가 막네요. 아 원망스러운 강호. 이란의 프리킥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백헤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과 이란의 통산 31번째 맞대결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도 이란에게 우리가 승리를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플랜 A로 의도했던 플랜에 대한 실험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